자, 오늘 복장이 좀 가보자. 애들 상황도 좀 보고. 왜 두 마리밖에 없어? 두 마리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응. 옆으로 좀 빼놨어. 아, 격리병동. 어. 집중치료실. 수컷이 이제 거의 큰 것 같아. 거의. 거의는 아닌데 이제 몸집은 더 커져 저거보다 뭐 한 1, 2년 더 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. 근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지금 남자 구실을 하려고 해. 남자가 되려고 해.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찝쩍찝쩍 되더라고. 암컷을 산란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. 산란실 아이고.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. 진짜 크니까 아주. 그 지금 당장 알은 낳진 않아. 근데 이제 미리 만들어 놔야 12월 후반이나 1월 달쯤에 날 것 같거든 내 생각에. 12월 후반. 더 빨리 날진 난 모르겠지만. 슬쩍슬쩍 데빌려고 하네. 그지. 귀에만 엿보고 있지 지금. 아유, 집중 치료실 친구들 잘했어. 가봅시다. 산란장. 응, 어디 가? 만들어 봅시다. 얼렁 얼렁. 이 하나 있어야 되고. 어허. 후닥후닥. 이것도 있어야 되고. 어허. 타카도 있어야 되고. 타카. 여기다가 작업 선반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? 그러게. 얘 창문 밑에다 그지? 저번에 남아서 빼놨던 애. 새로 재활용해야 될 것 같아. 드디어 나오는군요. 어떻게 만들 것인가? 왜 그때는 이게 부서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? 못했지. 항상 철거를 생각 안 하고 하지. 이야, 환하네 아주. 시원하게 뚫렸다. 시원하십니다요. 여기 보자. 보자 보자. 닭들이 요 못에 찔릴 것 같으니까 못도 좀 빼주고. 그렇지. 금방 빼지? 못은 다 뺐네 이제. 밤으로 쏴 이제? 밤으로 쏘는 거지. 그래, 제대로 쐈다는 거네. 됐어. 이야, 뚝딱뚝딱 하더니 됐구만. 턱걸이가 있어야 돼. 이제 둥지를 만들어야 되거든. 둥지. 피줄을 또 꽈야 되나요? 그러게요. 닭둥오리를 만들어야 되나요? 자, 가봅시다. 가봅시다. 닭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구만. 자신감. 닭둥오리를 만들었던 자의 여유인가요? 이번에 좀 간단하게 만들 거야. 얘네가 너무 빡빡한 거 싫어하더라고. 물을 적셔서 다 한번 배워두면 쓸 데가 있구먼. 응? 이장님한테 배워가지고. 손이 기억하고 있구먼. 기술 어디 안 가네. 에휴, 뭐 어설프게 해도 만들면 돼. 이야, 잘 꿨어. 응? 너무 탄탄하게 하면 안 된다며. 엉성하게 해야 된다며. 욕심이 생긴다 사람이. 어쨌든 초보자의 손길이야. 촘촘하게 잘하면 닭들이 안 좋아하잖아. 그래, 진짜 딱딱한 게 싫어서 그런가 봐 닭들이. 그런 것 같아. 그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데는 닭들이 안 앉더라고. 궁둥이가 푹신푹신한 게 좋은 거지. 그렇지. 얘네들도. 그렇지. 근데 이게 너무 잘해 놓으면 딱딱하니까. 앉았는데 궁뎅이가 딱딱해.
탔어. 뭘 또? 아이씨, 그때도 이거 할 때 허리 아프더니 오늘도 여전히 허리 아프구나. 딱 닭둥우리 만들 정도 실력이다. 닭들이 원하는 만큼의 실력이다. 이거 갖다가 뭐 집신 만들긴 글렀네. 어머, 집신? 아주 비슷하게 해도 모양은 나오지 않아? 잘 나왔어. 아이고, 대단하십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지? 새끼 꼬는 것만 끝이거든. 그냥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해줘도 쟤네는 지푸라기만 뭉탱이로 넣어줘도 될 것 같은 애들이야. 과분해. 이 정도면 뭐 풀리지만 않으면 되더라고. 꽤 넓어졌네. 둥지 하나요. 신하게 해줘야지 좋아하더라고. 가운데 이렇게 앉을 수 있게.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하더라고 얘네가. 자기네들이 앉았을 때 편안해 되는데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는 거. 갑시다. 동부동둥 동둥지. 닭둥지. 여기다가 좀 더 만들라고. 어이구야. 어휴. 어우 무거워. 어우 무거워졌어. 가십시오. 아 무거워. 뭐가 또 새로운 게 들어오는구나. 흙이 안으로 안 들어가. 그러네. 파헤쳐도 흙이 안으로 안 들어가겠네. 저번에 저쪽에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. 저번에 그거 닭들이 안 들어가 아예. 그리고 이렇게 막 대충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데 들어가더라고. 나 이해를 못 하겠어.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 얘들아? 야, 애들이 닭이 크니까 아주 그냥 둥지도 큼지막하게 막 만들었네. 짠짠, 암탉거야 암탉거. 밑에는 암탉 들어가야 돼. 야, 수탉아, 네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.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? 암탉거야. 내가 수정시켜줘야지 무슨 개뿔.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